벗겨진 머리를 감쪽같이 숨겨주는 그녀만의 펌은 10년간 노력해 이룬 결과물입니다. 한때 미영 씨도 탈모로 남몰래 소가리를 해봤기에 탈모 때문에 고통받는 그 마음을 알기에 탈모 남성들을 위한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 머리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의 시선이 곱지는 않죠. 왜요? 반쪽짜리 미용사라든지 뭐 어떤 오해들이 있었냐면 여자 머리를 못하니까 남자 머리만 한다. 그리고 남자 머리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돈을 벌기도 쉽지 않죠. 사이 좀 한정적이니까. 예. 남들이 가지 않은 길,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매일 밤잠을 아껴가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와 진짜 결혼식 때 친구들이 머리 잡고 난리 났다고. 야 너 가발 했냐? 가발 했는데 가발 아니라고 하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거를 고객님이 막 즐겁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진짜 너무 좋다고. 뭔가 내가 미용사라는 거에 대한 희열을 넘어서 희망을 좀 나눠드린 느낌? 진짜 나눠드리는 거예요. 고민들을 다 해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젊은 나이, 속수무책 빠지는 머리카락에 마음 고생하던 손님들이 미영 씨의 파마로 자신감을 찾았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해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세모가 없어 보이는데? 두 번째. 가렸던 머리카락을 걷어내니 번하게 드러나는 이마. 신이죠 그냥 기술이 그냥 신이에요 그냥 가발보다는 그냥 선생님한테 받으니까 그게 오히려 제 머리니까 부담없고 그냥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파마 전 커트로 과감하게 옆머리부터 정리합니다 야, 그래야 파마 한 머리가 더 풍성해 보인다는데요 머리카락 너무 많이 자르시잖아요 고객님의 모발 특성이나 머리 숱에 따라서 너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거죠 탈모가 진행된 부분을 남은 머리카락으로 덮도록 파마를 하는데요. 아래로 난 모발 방향을 위로 바꿀 수 있도록 뿌리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기다려주면 끝! 보여주세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되는데요. 아무리 파마를 잘해도 쉽지 않은 고난이도 펌으로 감쪽같이 변신. 머리가 빠진 부분을 가리개만 조성했던 옛날과 달리 이젠 최신 유행 스타일도 문제 없습니다. 정말 몰라보기에 멋있어졌는데요. 예예예. 예. 탈모인들은 거의 내 모습을 보기가 싫으니까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스타일 하나로 사니까 자신감이 세죠. 그러니까 장당하게 걸어 다니세요. 아무래도 사진을 먼저 찍고 싶죠. 근데 이 멋진 모습을 간직해야죠. 오늘 방송에도 나왔어요. 비어있는 머리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까지도 꼭 함께 찾아주고 싶다는 그녀.